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요, 오늘 지금 미듐인데 제가 지금 레이어드, 그러니까 레이어드로 저희가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시컬 펌을 할 건데 아이롱에 맞는 90도 각도로 해서 제가 네, 지금 레이어드 투척을 냈습니다.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발 진단을 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약간의 데미지는 갖고 계시고 약간의 곱슬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친순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뭐냐면 마르고 나면 곱슬이 없어요. 근데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곱슬기가 생기는 모발이에요. 그리고 또 손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복부 라인으로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은 있지만 C2는 건강모거든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물이 수분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이 머리는 손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여기 보시면 약간 곱슬기가 있어서 C1 강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사 저희가 케라틴 원에 한 펌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케라틴 핫오일 있어요. 이 친구를 한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살포시 도포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걷어낼게요. 이렇게 걷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도포할게요. 자, 네,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반짝반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연화를 보셔야 돼요. 자, 5분만 방치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 쉽죠? 예, 피카랑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머리를 하도 예, 굉장히 쉽게 빠르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5분 있다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이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수분 조절을 했습니다. 수분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저희가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90도 각도 들으시고요. 피카에 자, 13mm 굉장히 길죠? 13mm를 가지고 90도에서 그냥 자, 수분 조절하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다시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쫙 빼시면, 예,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네, 이거 가지고 저는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 16mm. 굉장히 길죠? 16mm를 가지고 그 자리 그대로 들어서, 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을 제가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자, 이번에는 22mm예요.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 친구로 쭉 하신 다음에, 제가 C컬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쑥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원장님들도 이런 각도로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이 방법대로 한번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을, 파마를 한번 자신있게 해보세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 끝났어요. 자, 좌측으로,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우측입니다. 우측. 예, 길게 잡아주세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해서 또 와인딩 들어가볼게요. 자, 이게 가능해요 하는데 예, 이 롱아이롱이 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제가 또 커트를 친 그 각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롱아이롱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흐름이 틀려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와인딩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그 흐름이 웨이브가 굉장히 예쁘다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냥 와인딩을 우리가 뭐 좌파트다, 우파트다, 백파트다 이렇게 안 하고 커트 라인 선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게 제가 커트한 그대로 그 각도대로 그냥 들어서 와인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슬라이스 섹션을 어떻게 떴어요? 네, 원형으로 떴어요. 그래서 우측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우측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할 거예요. 자, 슬라이스를 어떻게 떴어요? 네, 이렇게 커트의 90도 각도로 해서 네, 이렇게 떴거든요. 피카의 슬라이스 섹션입니다. 자, 이대로 그냥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들 아이롱 하시면서 그냥 뭐 가로색에서 다섯 파트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커트한 그 각도 그대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긴죠? 네, 센터에서 왜 좌측에서
거의 백파트까지 길게 잡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 피카는 아이롱이 굉장히 길잖아요. 가벼워요. 그래서 19mm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와인딩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으로 해보니까 피카의 이 섹션 있잖아요. 이 라운드 섹션, 커트에 우리 90도 각도. 네, 이렇게 하니까 펌도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원장님들도 한번 또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냥 두세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갈게요. 네, 백파트. 이번에는 백파트 한번 와인딩 해보는데,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제가 폴레를 분사를 할게요. 네, 자, 폴레를 분사를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면서,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물로 수분 조절 하시는데, 그러면 수분 폭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또 윤기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분을 제가 많이 폴리로 분사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한 번 더 수분 조절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자,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세 판넬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와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 다섯 파트, 여섯 파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 파트로 그냥 이렇게 커트한 각도대로 90도 각도로 해서 와인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폴리를 제가 많이 분사를 해서 약간 수분이 건조되는 걸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일반 펌보다, 일반 아이롱보다 굉장히 빠르게 끝나요. 왜냐하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두상 각도대로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앞으로 넣었다가 빼시면 되겠죠? 자, 한 판넬은 끝났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입니다. 좌측도 길게, 길게 드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mm.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내가 커트 친, 내가 디자인한 그 각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피카에 커트, 아이롱에 맞는 커트가 따로 있고요. 또, 저희가 이 피카의 롱 아이롱에 맞게 커트도 또 연화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궁금하시면 본사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매출도 많이 급상승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런 게 또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피카의 보람이에요.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가 양쪽에 길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요거 남았어요. 그래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미리수는 원장님들이 자연스럽게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신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양 사이드는 22mm로 하고요. 백파트 지금 두 번째 단은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랬다가 자,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싹싹싹 올라오죠? 요 재미가 또 굉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약간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층이 있어요. 이럴 때는 2초씩. 이렇게. 네. 그러시면 끝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깨끗하게 와인딩이 되겠죠. 보이시죠? 아직도 끝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릴렉스하게, 우리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릴렉스한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얘는 돌려주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건조가 되면서 약간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 옆으로 살짝 놨다가 앞으로 당겨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을 잡고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 세 번째 판넬에서는 제가 그냥 좌우로 나눴어요. 좌우로 나눠서 두상 그냥 편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폴리 다시 한번 분사하고 수분 조절하는 거겠죠.
우측 먼저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두껍게 뜰 수도 있고, 길게도 잡을 수가 있고, 예, 이 상태에서 예,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조금만 더 많이 연기가 나죠? 이건 수분이 건조가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때요?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예, 슝슝슝 하고 올라오죠? 아지랑이처럼. 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걸린다는 거는 연화를 덜 봤다던가, 가연화를 봐서 손상이 있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그냥 힘 없이도 힘을 안 줘도, 예, 이렇게 아이롱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쭉 나온다는 거는 연화를 잘 봤다는 얘기고, 온도도 잘 맞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와우, 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자,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수분 조절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좌측 벌써 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연화를 보고 나서 와인딩이 15분, 그러니까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야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30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1시간 반 걸렸다 이러면 연화 보고 나서 우리가 와인딩 들어가면서 네, 환원제가 거의 다 날아가기 때문에 펌이 안 걸리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롱머리가 됐던 짧은 머리가 됐던 예, 그래야 환원제가 수분이 건조돼서 날아가 버리면 웨이브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피카는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롱으로 해서 빨리 스피드하게 예, 최대한 환원제가 모발에 있을 때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자 이거겠죠. 자, 피카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뺐어요. 자, 마지막 판넬 남았습니다. 마지막 판넬. 네, 그럼 네, 제가 지금 세보니까 이게 9번째 같아요. 마지막이 자, 굉장히 좋죠. 편하고. 자,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마지막 판넬. 짜잔, 22mm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네, 저는 짧은 아이롱보다 지금 짧은 아이롱 답답해서 못 써요. 이 긴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제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면서 네,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가씨 머리가 그냥 숱이 그렇게 적은 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9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났어요. 신기하죠? 네, 피카는 이렇게 쉽고 빠르고 또 연화도 간단하고 열펌이다, 아이롱펌이다 그러면 굉장히 고객님들이 시간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피카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또 커트도 활용하셔서 또 제가 이 섹션 뜨는 거 슬라이스를 어떻게 뜨나 보시면서 요거 동영상 제가 많이 오픈하잖아요. 네, 보시면서 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개로 해서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네,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샴푸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화하고 나서 저희 컬리 앱솔런트 샴푸하고요. 또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쁜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가 좀 라이트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두 펌프 정도만 해서 제가 자,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와우, 예쁘죠? 네. 요렇게 저는 이게 세팅이나 뭐 어떤 다른 컬러는 잡히지가 않고
아이롱만이 할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